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자가 아주 잘 어울려요. 예. 네. 저기 닮았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양수경. 했으니까. 네. 양수경보다 좀 선이 곱지만 양수경하고 좀 닮았다. 양수경 알아요? 알죠? 네, 알아요. 그죠? 네. 예. 본인도 알 세대네. 본인 이혼했죠? 네. 애 얼마 됐어요, 이혼한 지가? 한 3년. 3년? 네. 애는 있고? 아니요. 애는 없고? 네. 오, 애 못 낳았구나. 네. 하긴 애 없이 이혼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갈게요. 이혼한 건 뭐 그게 문제여서 온 것 같진 않으니까. 보자. 올해는 본인이 수가 굉장히 좋지 않아. 또 삼재도 타고 있고, 네. 삼재도 있고 좋은 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 관제수라 뭐 관제수는 뭐 법원 갈 일이거나 뭐 감옥에 갇혀도 관제수예요. 아. 예. 뭐 경찰서 가서 딱지 여러 번 끊는 것도 관제수니까 아. 이럴 때는 관제수가 있을 때는 항상 운전도 조심해라 하거든. 네. 그러니까 올해는 해운이 앞으로 또 3년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좋지 않습니다. 삼재 때문이라도. 삼재도 삼재지만 어쨌든 해운으로 봐서 본인 좋은 해운이 아니야.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뭐 망친 수도 있을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구설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해운이에요. 아, 네. 이혼을 했다고 하고 아이는 없다고 하니까 뭐 직업은 지금 뭐예요? 본인? 저 옷가게 해요. 옷가게? 네. 잘 어울리네. 그 모자도 옷가게에서 파나봐요. 그치, 이사주가, 뭐, 내장사도 해도 무난할 거고, 장사는 가면 무난하다고 봐요. 뭐,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힘들었었겠지만, 어쨌든 내가 보면 문제는 없다. 보자.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 땅바닥을 쳐다보세요? 조금 역기적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언니랑 형부가 이혼을 했는데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형부한테 자꾸 전화가 와서 본인한테? 네. 아니 물론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전화 와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전화가 최근에 좀 많이 와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형부가 전화가 그냥 말 편하게 하세요. 뭐 이게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전화가 많이 그러니까 뭐 전화가 온다 이거 하잖아. 형부한테 이혼했는데. 네. 근데 그 느낌이 좋지 않다 지금 표현하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뭐 만나서 뭐 하는데 밥 먹어요? 네, 밥 먹고. 뭐 어떨 때는 술도 한잔 하기도 하는데. 언니는 알아? 아니 언니 몰라요. 혹시 알면 또 뭐? 언니가 알면 사실 좀. 그 예전에 언니랑 형부랑 있을 때도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을 거 아니야? 언니랑.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적은 있었고, 지금은 네. 모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언니랑 형부가 좋게 헤어진 건 아닌데 아니니까. 거기는 애가 있어요? 네, 조카 둘 있어요. 조카 둘 있고. 네. 어떻게 해야 그냥 무당집에 왔으면 말을 편하게 하고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알았지? 내가 그냥 아니면 아니다 해도 돼. 본인도 형부를 형부? 지금 형부가 아니죠? 전 형부지 전 형부. 네, 말을 편하게 네, 할게요. 네. 그냥 예, 본인도 형부를 아니 그냥 전 형부 남자라고 할게. 내가 좀 불편하다 지금. 왜 점사가 그렇거든. 본인 네. 그 남자를 네. 좋아하죠? 나 한마디 물어봅시다. 편하게 얘기해요. 네. 감추는 곳이 아니에요. 네. 사실 내가, 뭐 형부한테 형부한테 자꾸 전화가 오고 하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좀 기울긴 해요. 내가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진짜 아니라고 아니라고 욕해주세요. 네. 맞으면 욕하지 말고. 네. 맞으면 맞다. 형부는 잤어 안 잤어요?
잤죠? 뭐 술 한잔 하고 그죠? 오면은 술 네. 한잔 하고 잤지? 맞죠? 네. 내가 그냥 말을 보니 하도 불편하겠어. 내가 편하게 할게요. 네. 네. 괜찮아요. 뭐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여긴 문학집이니까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그냥 두 글자입니다. 미친 거는. 네. 왜 미친 거냐? 첫째. 형부였잖아. 그러면 형부는 뭡니까? 내 형제의 남자였잖아. 참 뻔한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내 언니에. 네. 근데 더 못된 게 뭔지 알아? 내 조카의 아빠야 지금은. 언니의 남편이었겠지만 지금 조카가 있다면서요. 네. 예. 아직까지 내 조카하고는 아빠하고 연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걔들은. 그리고 난 조카하고 또 연이 끝날 수가 없어. 근데 내 조카의 아빠야.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되지? 근데 지금 본인이 그게 고민이 돼서 여기로 와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왜냐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잘 만나보세요. 이 남자 좋은 남자니까.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막장으로 가야지. 둘이서 조카도 보지 말고 언니도 보지 말고 어떻게 봅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뭐 둘이서 저기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지 뭐. 응?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살 거 아니면은 멈춰요. 이건 질문할 가치가 없다. 네? 하지만 또 물어보세요. 난 들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 신당이니까 또 그래서 아니 형부한테는 계속 맞아, 전화가 맞아. 오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해서 내가 봤을 때는 둘이 지금 내가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 그냥 다 했으니까 지금 썸 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언니의 남자도 아니고 형부도 아닌 거야 본인 마음에는 남자야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답이야 아프리카 가서 둘이 살 생각하면 가고 조카고 언니고 인연을 다 끊고 살 것 같으면은 까짓 거 남자를 선택해야겠지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고 그 이거를 누가 이해를 바라고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인정하라고 내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인정도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거를 지금 본인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죽을 소리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멈추세요. 형부 전화 오는 거 끊고 만나지 말고 아마 내가 보기엔 그 남자도 본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인간사. 참 별일 다 있잖아요. 지금 별일 다 있잖아가 지금 이 일이야. 그,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당신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좀 넓게 돌아보고, 지금 내 마음만 따라가지 말고, 내 머리를 따라가야 돼. 지금 가슴은 미쳤으니까 심장이 미친 거예요. 그 심장을 따라가면은, 진짜 아까 내가 망신살이라 그랬지, 망신술이다 그랬지, 또 삼재지, 관재이지, 얼루 갈지 몰라. 알았어요? 네. 내가 아니라 이거 너무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무당집에 온 것 같은데 답답해서. 답답해서 뭐 불러오신 분도 많아요. 꼭 뭐 진짜 뭐 구태에서 이런 일이라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답답해서 그냥 뱉으러 온 것 같은데 답은 딱 하나야. 내가 형부랑 연인이 되면 난 미친 년이다. 내 욕을 한번 할게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멈추면 되는 일이야. 응? 여기서 멈추면 그럴 수도 있어. 인간인지라 하고 후자에 생각할 수 있겠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여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나중에 돌아보더라도 속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마음속으로 이거 겉으로 뭐 언니 미안해 조카들 미안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가슴속으로 뭘 어떻게 해요?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알았죠? 이거는 답은 딱 하나고 그 답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충분히.
무대예요. 멈춰요. 알았습니까? 멈추고 진짜 냉철해야 돼. 인생 길지 않아요. 응? 그리고 조카들 잘하고 있어요. 비밀 끝까지 안 가요. 19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내가 그냥 답을 줬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둘이 살아서 아예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살 거 아니면 멈추라고. 알았죠? 형부는 남의 식구야. 내가 보면 내 조카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언니는 본인 친언니야. 알았습니까? 그거 생각 잘하세요. 응?